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찰스 리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리님은 어릴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외할머니의 추억을 쫓아서 시장통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기억을 쫓은 사진은 도대체 어떤 사진일까요?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할머니의 사진은 연륜이 드신 할머니, 시장통에 계신 할머니의 주름. 인생에 연륜이 보인다, 그죠? 아, 이 포커스 좋아요. 카메라도 흔들지 않고 착하게 얼굴에다 맞추셨어요. 그죠? 눈에다 맞춰야 되죠. 포트레이트는 포커스가 눈에 맞아 있어야 됩니다. 눈에. 사람은 눈에 핀이 맞아 있어야 되죠. 핀트가 눈에 착하게 맞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듬 체조 하잖아요. 리듬 체조. 그거는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어디다 핀트를 맞춰야 할까요? 포커스를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게 배꼽을 노려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리본 체조 선수들을 찍은 사진가가 쓴 책인데 리본 체조들을 하는 선수들이나 격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포커스는 배꼽 부위에 맞춘다고 합니다. 재밌죠?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앞쪽 눈에 핀이 맞아야 됩니다. 카메라와 가까운 쪽에.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아니고 뒤쪽 눈에 맞잖아요. 여기는 포커스 아웃되고 조금 좀 이상한 사진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카메라 쪽에 가까운 쪽, 카메라 쪽에 가까운 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만 제대로 된 사진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할머니가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께서 햇살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절중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뭔가를 보신다, 그죠? 외할머니. 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외할머니가 계시죠. 저도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00세 정도를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외국에 촬영가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가 있다가 한국으로 바쁘게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제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바쁘게 와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부산으로 와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이틀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눈도 안 뜨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눈을 떠시고 하시는 말씀이 홍이 왔나 이 말씀이었어요. 홍이 왔나. 그리고 임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외손자, 그죠?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을 기어코 보시고 이렇게 임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참 인간의 정이라는 게, 인간의 피라는 게 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찰스 리님의 친외할머니는 아니지만 그 시장통에 계신 할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의 기억과 흔적을 쫓아가는 풍경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할머니들 뭘 동계산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할머니 손 보세요. 세월의, 그죠? 세월의 흔적들이 손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할머니 손톱도 기시네요. 밭일 하시니까 손톱이 없으면 밭일 하기 힘드시죠? 밭일, 논일 하기 힘드십니다. 응? 아이고, 할머니가 웃으시네요. 유쾌하게 웃으시고. 이게 아마 찰스 리님이 사진을 찍는 것. 찰스 리님의 작업노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분들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셔터를 누르니 예전에 제가 사진에 임했던 자세와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찰스 리님은 멋진 경험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교감하라. 근데 교감하라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교감하냐.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친해지는 거다. 할머니하고 나하고 시장통에 계신 할머니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거다. 응?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치 손주를 보듯이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느낌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왔을 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경계심 같은 게 있잖아요. 경계심을 넘어서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을 손자처럼, 외손자처럼, 친손자처럼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볼까요? 어떤가? 아이고, 배추를 다듬고 계시는 할머니의 풍경 모습인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장갑을 끼시고 모자도 쓰시고 겨울 모자도 쓰시고 그 위에다가 스카프를 두르셨네요.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할머니께서 추우신가 보다. 무릎 담요도 하시고 깊게 눌러 썼는데 의자에 앉으셔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아니세요. 손님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연세 있는 분들이 그 겨울 시장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할머니 손을 크로즈했어요. 이분이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의 손,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의 손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잘 크로즈업을 하세요. 예, 이것도 할머니가 돈주머니를 만지고 있는 광경 같은 걸, 아니 모자를 벗으셨구나. 모자를 다시 뒤집어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그렇게 포토샵을 잘한 거죠. 할머니 주인은 밝게 놔두고 할머니는 밝게 놔두고 할머니 주위 부분만 어둡게 해서 할머니한테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사진으로서는 대단히 기초적인 거지만 이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충 그게 뭐 대단할 것 같아 하지만 그 별거 아닌 대단히 기초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면 사진의 깊이가 생겨요. 이분이 지금 그런 케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찰스 리님이.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가 빠지셔서 웃고 계시는 모습. 아, 할머니하고 도대체 얼마나 친해졌으면 이렇게 계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좋아하실까. 조금 전에 할머니의 아닙니까? 다른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불편하시죠. 다 연세가 들면은 다 다리가 불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다 건강하시고 정신도 말짱하신데 걷기가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걸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아이처럼 방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든지 아니면 궁둥이를 들썩이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광경을 저는 외할머니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걷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무리는 하지 마시고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장사하고 계신다. 근데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파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아무튼 사진이 대단히 애정이 있는, 정감 있는, 정이 있다. 그죠? 이분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찰스 리님은. 사람에 대한 애정.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사진 조금 더 땡겼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더 땡겼으면. 뭐, 이미 한계 상황이었겠죠. 카메라를 들이댄 상황이. 예, 그래서 못 땡겼겠지만, 예지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죠? 할머니와 할아버지, 뭐, 사시는 분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이거 할머니가 커피라도 한잔 하시는 것 같아요. 따시물을 마십니까? 커피라도 한잔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거 할머니의 얼굴의 주름, 세상의 연륜, 세월을 견뎌온 힘, 이런 것들이 참 느껴진다. 그죠? 빛이 참 좋네요. 그렇게 빛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도 좋고, 찰스 리님이 포토샵도 제대로 잘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 사진 보십시다.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세요. 또 앞에 있는 할아버지는 얼굴이 밝고 뒤에 분은 약간 어둡게 하고 포토샵을 하시는 능력이 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동네에는 시장 통해 어른들과 얼마나 친해졌으면 저런 자연스러운 표정 또 사진가에 대한 신뢰적 표정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찰스리님의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의 손, 장사하시는 것, 그러면 그 전체의 풍광, 그 시장통 전체를 아우르는 풍광도 하나 있었으면 이런 곳에서 이러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너무 클로즈업에만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전체 풍광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뭐 손과 얼굴 크로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예를 들면 할머니의 크로즈업 사진이 나오면 손이 나오고 돈 주고 막 밥거리 하는 사람이 나오고 전체 풍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팔리는 물건을 또 보여주고 그죠?
다음에 그것을 구경하는 그걸 사러 온 사람들의 표정도 보여주고 할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표정도 찍고 이해되세요? 그죠? 바깥에서 물건이 여기 놓여 있으면 바깥에서 안쪽을 지금 할머니가 찍히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앉아 있는 곳에서 낮춰서 찍으면 할머니가 보는 세상이 찍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할머니한테 집중하느라고 외할머니 기획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다. 예. 탈곡 야무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다지 야무지게 해드릴 것이 없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 밑에 페이스북 그룹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가입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는 팀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사진에 관한 얘기를 담론을 나누는 카카오 오픈 카카오 그 채팅방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가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진, 좋은 사진 15장을 꾸며서 착한 사진을 버리라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 영상 밑에 있는 글에 가 보시면 착한 사진을 버리라에 응모하는 법이 영상으로 땡겨져 있는 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거기 가서 보시고 제대로 된 영상 15장, 사진 15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착한 사진을 통해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사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보낸다고 금방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뭐 많은 분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꽤 좋은 사진을 우선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그동안 올라온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좀 이 정도 하면 보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확신이 섰었을 때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